1인자가 되는 게 목표고요. 네이버에서 제가 쓴 거예요. 누가 퍼다가 올려놨더라고. 제 이름만 빼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팁 같은 거 하나를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마케터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조언을 많이 해요. 사실 마케팅은 다른 직무도 그렇지만 정말 실력이 중요한 직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들이 뭐 대학교 때 공모전을 하거나 팀플을 하거나 뭐 사실 요 정도 선이고 그 이상을 생각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요즘에 재능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쵸. 뭐 크 뭐랑 뭐 오투 뭐 이런 데들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너가 프리랜서로 한번 일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럼 맞아요. 친구들이 답변이 들어와요. 거기에 유명한 프리랜서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끼어들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똑같이 얘기하죠. 야, nope. 누가 돈을 벌래냐? 너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딱 두려운 거예요. 클라이언트 거를 망하면 어떻게 하냐. 그쵸. 네, 그런 생각을 하면 또다시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그럼 너 스스로가 본인의 실력이 자신이 없는데 누가 너를 뽑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면서도 솔직히 제가 했을 때도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거를 직접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직접 다른 고객 거를 운영해본 그쵸. 입장에서 이제 취준생이 자신이 다른 사람 거를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 거를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어떤 마음가짐이랑 어떤 자세로 좀 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저는 누구랑 일을 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거나 기대하는 게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당연히 부담감이 생길 거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돼서 일을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클라이언트는 지인이에요, 사실은. 친척 중에 누가 식당을 한다거나. 오, 좋은 포인트다. 내 친구 중에 친구 한 다리 건너면 누가 카페를 한다거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이모가 식당을 하시거나 나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오히려. 되게 좋은 포인트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내가 잘했을 때 너무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선택지가 저 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를 찾는 선택지 안에서 내가 선택이 되면 불안한데 마케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얘가 해주겠대. 그러면 이거 미쳐라 문자원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야, 이거 진짜 챙겨가야 되는 포인트다. 주변 사람들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씩 알려드리다 보면은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내가 대행을 잘할 수도 있고, 대행을 하면서도 블로그에 특화가 되신 분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잘하실 수도 있고, 혹은 유튜브를 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SNS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주력 하나 정도는 결정을 하시고. 아, 주력 결정? 오케이. SNS를 다 한다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 이거 하나만큼은 잘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내가 내 것을 먼저 하는 거죠. 내 거를 온라인.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기업에 들어가면 상품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크게 해야 되니까 뭐 글로벌도 다뤄야 되고 너무 커요. 제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거 너무 온라인 마케팅에 치중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블로그 하나만 운영을 해도 사실은 고객 분석 들어가요. 그리고 키워드 유입을 보는 게 디지털 마케팅 관점에서 키워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글을 누가 좋아해주고 있는지 소비자 분석하는 거고, 하다 보면 비슷한 콘텐츠 만든 사람들 검색해서 자꾸 보이거든요. 신경 쓰여요. 맨날 보게 돼요. 네. 보다 보면 이게 경쟁사 분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뭐 댓글을 달아주면 이런 콘텐츠 추가로 올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제자 중에 서점을 투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시리즈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서 서점을 뭐 네다섯 군데 예쁜데 가다 보면 댓글로 여기도 한번 가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든 경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거나, 혹은 뭐 투데이가 높지 않더라도 댓글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거나 자기가 챙겨갈 만한 지표가 뭔지를 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저는 방문자 유입은 많이 못 만드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글을 잘 쓴다. 저는 글은 잘 못 쓰는데 사진은 정말 잘 찍으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신경 써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최소한으로 증명할 만한 나만의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들이대면서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충분히 처음 되게 좋은 스텝으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은 좀 특수할 수 있는 게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어떤 고객이냐,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패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패션을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교육은 쭉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 퍼스널이 쉬운 건데 경험치가 없는 분야를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대가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어야 그리고 기다려주고 같이 고민해줄 수 있어야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퍼스널 브랜드는 사실 좀 미지의 영역이에요. 브랜딩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딱 나는 이것만 지금 계속 앞으로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뭐 어떤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게 목표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너무 얘기해서 주변 분들이 식상하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퍼스널 브랜딩 검색하면 어학사전의 정의가 제가 쓴 거예요. 누가 퍼다고 올려놨더라고, 제 이름만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경하게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이미 컨텐츠로 만들어서 미리 다 뿌려놨고요. 왜냐면 그 국회의원들 연락 오겠다. 아, 국회의원 연락 온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님은 제가 할 수 있는 딴 얘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퍼스널 브랜딩에 제가 비전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마케팅 대상을 고민할 때 저는 사람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강점이 가장 극대화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만 보고 상품만 보고 온라인 너머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재밌지만 실제로 사람을 대면해서 이 사람을 발견해주는 데 제가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한테 너무 좋은 강점인데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사나 코칭이나 뭐 이런 강의 영역에 많잖아요. 네. 이분들은 마케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도 하나 노하우가 뭐냐면 마케터들 사이에 있지 않아요. 마케터들 사이에선 비교만 돼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기대 수준이 당연히 다 높잖아요. 디자이너들 사이에 저 혼자 있으면 제가 일 다 할 수 있어요. 강사님들 사이에 있으면 저한테 일이 다 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갔죠. 전략적이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일을 한다면 저한테는 더 강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내가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면 마케팅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이 빠른 걸 따라갈 수 있을까? 특히 디지털 마케팅 분야 이제 퍼포먼스가 네네.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카드뉴스를 PPT로 만들어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자존심이 나 마케터인데 포토샵 안 할 거야. 난 기획만 할 거야. 막 이런 자존심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포토샵을 깔아야 될까? 그 구글 애널리틱스 공부해야 될까? 네. 고민하게 되죠.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섰었어요. 그 IT 회사에서 스타트업 일을 할 때 포토샵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글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과 말이 편한 저한테는 이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분야는 특히 퍼스널 브랜딩 분야는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가진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다. 그리고 시장 분석을 했어요. 시장 분석,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미지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현재도 미지의 영역에 가깝지만 그때는 정말 정말 미지의 영역인데 제가 외국 그 학교 다닐 때 마케팅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신상품을 기획할 때 잘 모르겠으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를 한국에 가져오면 된다. 맞아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미국에 있는 걸로 아이디어를 삼아서 신상품 기획을 해라. 그때 예시를 들어주셨던 게 건조기였어요. 실제로 지금 이게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조사할 때 외국을 항상 봐요. 퍼스널 브랜딩은 이미 외국과 유럽에서 너무 핫하고요. 하는 업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10년이다. 요즘 디지털이 빨라졌으니까 5년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선점해야겠다. 또 마케팅 법칙에 최초가 되어라가 있잖아요. 또 최초가 되기 위해서 서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퍼스널 브랜딩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마케팅을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도 있지만 퍼스널을 하면서 마케팅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를 쭉 선점해서 우리나라에서 1인자 1인자가 되는 대단하신다. 게 목표입니다. 네. 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사실 제가 느낀 인사이트는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 메타 인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영역과 본인이 못하는 영역, 아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을 되게 구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시로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안 맞는 일인가. 맞아요. 그게 되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개척해서 잘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우셔야 될 자세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그러면 우리 프리랜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지금 직장인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야, 직장 갖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직업을 가져라라는 그 개념이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장단점을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뭐 일단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처럼
자율성이 좀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향상.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업무보다 스스로한테 자율적인 권한을 많이 줘야지만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학생들. 삐뚤어진 학생. 열심히 내가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불편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런 반항심을 가진 학생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네. 조직에서 저를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취준생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대표님은 대기업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분명히 떨어졌을 거다. 저 같은 성향을 과연 좋아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성과 주도성이 좀 중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라는 업무 환경이 본인의 성향에 정말 잘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에이전시랑 같은 특징인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인하우스의 특징은 하나의 브랜드를 오래 가져간다는 게 네네. 가장 큰 장점이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브랜드를 가져가잖아요. 네. 프리랜서도 패션도 해보고 싶다 하고 교육도 해보고 싶다 운동도 해보고 싶다 다양하게 내가 마음을 좀 먹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호기심 많고 그리고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성향 중에 잘 질리고 단발성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전 이런 성향들한테는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저는 사실 이거를 못 느꼈는데 대부분의 프리랜서 주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외롭대요. 외롭다. 네,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마케팅을 디지털로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잖아요. 네네.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말을 하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터뿐만 아니라 모든 프리랜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상대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일을 쉬는 순간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보면 외주 용역에 같은 개념인데 비즈니스를 결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수익을 벌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만 가지고는 롱런하기에는 체력적으로나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내가 아프면 끝난다는 거. 그리고 또 가장 큰 단점이 있네요. 의사결정을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크다. 그래서 제가 아까 메타인지 얘기하셨는데 스스로 계속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점점 깊어졌고 그로 인해서 제가 더 학습된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인가 아닌 일인가 그리고 회사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망해도 네. 다른 프로젝트가 먹여 살려주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여기에 시간을 썼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아웃풋이 안 나오면 저는 시간을 버리는 게 되는 거고 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네. 굉장히 신중한 타입이 아니었는데 일을 결정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게 됐어요. 뭐 오히려 장점 얘기할 때보다 단점이 신나셨어요. 왜냐면 저는 어디 회사에서 한 것처럼 막 오늘 너무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인사담당자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20대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스스로가 너무 의사결정을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한 타입이지만 20대는 실패라는 말도 너무 꼰대 같은데 시도해도 충분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실패한 프로젝트조차도 내가 분석을 잘하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돼요. 내가 광고 집행을 했는데 왜 망했는지의 인사이트만 있다면 그조차도 저는 너무 좋은 과정도 곧 브랜딩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다 의미 부여를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은 시도를 하시고 많은 경험을 하시는데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리랜서 마케터를 모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초잖아요. 그래서 네, 보이는 그렇죠. 목표하신 것들도 많고 계획한 것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 하나들씩 이뤄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취준이 즐겁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희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